안녕하세요. 백제집밥입니다. 오늘은 동치미를 담을 건데 국물이 톡 쏘고 맛있게 그렇게 한번 좀 담아 보겠습니다. 이파리를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따로 씻어줄 거예요. 이걸 이제 겉에 거는 다 띄고 이게 속에 것만 이렇게 추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듬어 주시고 겉에 억센 거는 이렇게 띄워주시고 부들부들한 거 속에 것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걸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이제 시래기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씻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놓은 물을 이제 절여주겠습니다. 이제 절이는 거는 천일염 굵은 소금으로 절여줄 건데 절여서 헹구지 않고 무에서 나오는 물로 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깨끗해야 되겠죠. 마트에 가시면은 요리할 수 있는 깨끗한 굵은 소금이 있어요. 그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굴려가지고 이렇게 무쳐준 다음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무가 젖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이게 묻어요. 이렇게 굴르면은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렇게 동치미를 담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절여주세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절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갓은 3개만 넣을 거예요. 3개만 넣는데 이렇게 통째로 넣으면 좋은데 이 속에 흙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속에 보면 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씻어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씻을 때 이런 데를 깨끗하게 잘 씻어주셔야 돼요. 무청도 살짝 이렇게 절여주겠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편을 썰어주세요. 얇게. 생강을 이렇게 큰 걸로 두툼만 넣어줄게요. 이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건 이제 다시팩인데 이렇게 다시팩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 대파 한 뿌리도 흰 부분만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건 이제 무는 밤새도록 절여져가지고 한 8시간 지금 절여줬어요. 절여주니까 이렇게 물이 나왔죠. 이렇게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동치미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은 재료를 많이 여러 가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물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무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국물이 톡 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주는 것이 맛있게 담그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준비한 재료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절여진 무에다가 이제 재료를 하나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늘하고 생강을 점인 거예요. 이제 마늘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 물을 이 우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이파리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이파리는 이제 나중에 익으면은 된장국 끓일 때 이거를 넣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넣어주세요. 배를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대파 흰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이거는 삭힌 고추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쪽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건 이제 청각입니다. 절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국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국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천일염 소금이에요.
여기서 이제 녹여주시면 돼요. 녹여주시고 넣어주시고 이건 이제 간을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길 정도만 이렇게 국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간을 한 번 더 봐주셔가지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어주시고 짜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거운 걸 이렇게 콕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제 시원한 베란다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익힌 다음에 김치냉장고에다 넣고 이제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동치미가 완성했습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